안녕하십니까?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. 오늘은 비만을 지방흡입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 저의 대학교 친구가 딸 나이 문제로 뭐 물어볼 게 있다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느라고 뭐 92kg까지 쪘는데 대학 들어가서 2, 3년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한 85kg 정도라고 지금은 약간 좀 포기 상태이긴 한데 지방 흡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방 흡입을 시켜서 좀 이렇게 좀 날씬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효과 그런 그 지방 흡입 수술의 효과가 아니면 부작용이,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이 가장 신경이 쓰이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방 흡입술은 국소적인 지방 침착, 이렇게 승마바지 변형으로 이렇게 좀 있다던가, 또 아니면은 뭐 팔뚝살이 뭐 이렇게 좀 많다던가, 이런 국소적인 지방 침착을 교정할 수는 있지만,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. 이런 말은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쓰여 있다 하니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. 아니, 뚱뚱한 사람들, 비만인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지방흡입술 아니야?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렇게 일반인들이 굉장히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현재 80에서 90kg의 체형인데, 만일 그러니까 허벅지를 좀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하였다고 한다면, 이 허벅지에는 지방 세포가 많이 이제 체외로 배출이 됐기 때문에 그 지방의 저장 창고, 그러니까 칼로리 저장 창고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일정하다고 한다면, 어딘가는 또 살이 찌겠죠. 그런데 지방 흡입을 한 허벅지에는 안 찌니까, 그 다음에 이제 복부가, 뚱뚱해져가지고, 복부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또 복부에는 또 지방의 저장 창고가 없어지니까, 그 다음에는 또 옆구리가 또 살이 찌게 됩니다. 그럼 옆구리가 또 살이 찌어서 옆구리를 또 지방 흡입을 하면, 또 종아리가 또, 뚱뚱해지기 시작합니다. 왜냐하면 어딘가는 지방이 쌓여야 되니까, 칼로리가 저장이 돼야 되니까. 그러면 또 종아리를 하게 되면은 또 팔뚝이 또 두꺼워집니다. 그러면 또 팔뚝 지방 흡입을 하면 이제 막 지방의 저장 창고가 많이 없어지겠지 않습니까? 그러면 막 등짝이 이렇게 버팔로 험프처럼 이렇게 뚱뚱하게 됩니다. 만약에 뭐 등짝을 만약 지방 흡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5000 칼로리를 흡입을 해서 만약 4000 칼로리를 쓴다 했을 때 그러면 잉여되는 1000 칼로리는 어딘가에는 저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피하 지방을 만약 싹다 없앴다 한다면 신부 지방, 그러니까 우리가 곱창, 창자 이런 데 이제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우리가 곱창이나 뭐 그런 거 구이를 해 먹다 보면 막 기름 저글저글하게 막 껴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복부 안쪽으로 이 신부 지방으로 거기에 침착이 되게 됩니다. 그러면 그거는 더 나쁘게, 건강상으로 더 나쁘게 지방이 침착이 되는 것이죠. 결국은 우리가 섭취를 하는 칼로리하고 우리가 소비를 하는 칼로리하고 균형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, 여담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하버드대 교수인 데이비드 렌즈라는 분이 국가의 부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이제 국가 중에서도 이제 아주 부유한 국가가 있고 또 아주 가난한 국가가 있지 않겠습니까? 거기 책에서 이 세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. 1번, 칼로리를 계산하고 먹는 사람들. 2번,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. 이거는 거의 뭐 이제 동물의 세계 수준이겠죠.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요. 그다음 3번,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줄 모르는 사람들. 그러니까 뭐 아사 직전에 굶어 죽기 직전에 아주 헝그리한 국가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소득 3만 불이 되고 이런 국가에 사는
그 사람들의 그 숙명은 우리가 뭐 나쁜 짓 하지 마라, 공부 열심히 해라, 일 열심히 해라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식탐하지 마라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. 즉 우리가 들어오는 칼로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비할 수 우리가 밥한 고기 먹으면 한 2시간 걸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럼 밥 아침 점심 세 공기를 먹으면 6시간을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럼 일은 언제 하고 공부는 언제 합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칼로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. 물론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를 뭐 24년 동안 하면서 긍정적인 분들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정상적인 체중이거나 아니면 약간 좀 과체중인데 상체는 뭐 날씬한데 하체가 좀 비만이었다. 이런 경우에 있어서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해서 자기가 날씬한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니까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. 먹는 거를 좀 줄여야겠다. 그래가지고 한 5년 뒤에 봤을 때는 뭐 하체뿐만이 아니고 상체도 아주 날씬하게 변했던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요. 결국 그 친구에게는 그딸 아이의 그 식습관과 기초 대사량의 그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전혀 빠지자. 아무리 해도 뭐 체중은 뭐 65kg까지 다 만들었어요. 했는데 아직도 다리는 좀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때 지방흡입 수술로 도움을 줄 수는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막 식탐을 막 욕심껏 막 부리다가 뭐 성형수술이 많이 발전했으니 뭐 살찌면 뭐 지방흡입으로 날씬하게 하면 되지.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 동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